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우리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우리 2번 문제입니다. 식당 다시 들으십시오. 식당 식당 3번 문제입니다. 방에서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에서 일해요. 방에서 일해요. 4번 문제입니다. 여름에 갔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에 갔었어요. 여름에 갔었어요.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2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3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2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3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냉장고입니다. 2번 세탁기입니다. 3번 우체통입니다. 4번 공중전화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냉장고입니다. 2번 세탁기입니다. 3번 우체통입니다. 4번 공중전화입니다. 4번 공중전화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지하철입니다. 4번 은행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지하철입니다. 4번 은행입니다. 3번 지하철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7일입니다. 2번 3월 27일입니다. 3번 5월 17일입니다. 4번
5월 27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3월 17일입니다. 2번 3월 27일입니다. 3번 5월 17일입니다. 4번 5월 27일입니다. 3번 5월 17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6개 있습니다. 2번 7개 있습니다. 3번 9개 있습니다. 4번 10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6개 있습니다. 2번 7개 있습니다. 3번 9개 있습니다. 4번 10개 있습니다. 3번 9개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교통이 어떻습니까? 1번 한가합니다. 2번 건강합니다. 3번 비쌉니다. 4번 복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한가합니다. 2번 건강합니다. 3번 비쌉니다. 4번 복잡합니다. 4번 복잡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지금은 4시 45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4시 45분입니다. 지금은 4시 45분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수영을 해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수영을 해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수영을 해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13번 문제입니다. 어제 뭐 했어요? 어제는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에 일이 아주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뭐 했어요? 어제는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에 일이 아주 많거든요. 어제 뭐 했어요? 어제는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에 일이 아주 많거든요. 14번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3번. 베트남에서 왔어요. 15번 문제입니다. 동생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2번. 네, 남동생이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2번. 시청에 갈 거예요. 17번 문제입니다.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 가요?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 가요? 4번. 2박 3일이에요. 18번 문제입니다. 이 딸기는 얼마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딸기는 얼마예요? 이 딸기는 얼마예요? 3번. 한 박스에 9,000원이에요. 19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3번. 가구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20번 문제입니다. 누가 반장님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반장님이세요? 누가 반장님이세요? 2번.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